Nice Game TV.패션 놀이터 모즈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자, 지금 저희가 3부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서버에 약간 문제가 생겨서 3부 게임을 진행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어쩔 수 없는 관계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애매한 관계. 네. 그 릴레이션십이 굉장히 생긴 거죠. 괜계. 예. 괜계. 그런 일이 생겨서 일단은 3부는 좀 그냥 토크로 그렇죠. 진행하면서 약간 응교식으로 질문도 받아보는 뭐 지금 나이스게임TV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네. 오늘 나오신 장인어른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근데 질문을 남겨주신 댓글로 그 중에서 저희가 뭐 질문에 다 답변을 해주실 텐데 그 중에서 좀 의미 있고 좀 영양가 있는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에게 그렇죠. 제가 선정을 해서 그렇죠. 저희가 믿음사에서 지금 요즘에 그 후원을 받고 있는데 네. 그 중에 책을 한번 종말 어쩌고 제트 그거 네. 보내드릴게요. 책을 보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지금 바로 공지사항 가셔서 그런 질문 TV가 주는 게 많아요. 예, 네, 그런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질문을 선정해서 또 우리 대답도 들어보고 네. 그런 시간 아낌없이 주는 홀스라고 여러분들 그 본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인공이 네. 재밌는 또 질문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사실은 뭐 장인어른이 또 3부 진행하면서 오늘도 상품들을 말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일단 첫 번째 상품이 바로 제가 입고 있는 제가 아까 입었던 데님 남방. 데님 남방입니다. 잘 어울려요. 제가 은근히 잘 어울리네요. 시원하게 잘 어울려요. 은근히가 아니고 노골적으로 잘 어울려요. 너무 굉장히 되게 시원해요. 우선 느낌이 아 파라니까 약간 파랑이지 느낌 나죠? 하나 딱 단추 벗어주고 아 그 좋다. 일단 댄군이 네. 아까 옷을 갈아입는데 보니까 왕자가 대가근대 요즘에 나와가지고 몸이 완전 좋아요. 몸이 기가 막혀요. 야 또 근육이 와 몸이 완전 좋아가지고 네. 그리고 아까 댄군이 입고 있던 미디엄 사이즈는 이제 아 이거 입어봤는데 미디엄인데도 잘 맞아요. 잘 맞아요. 잘 어울려요. 몸이 탄탄해요. 탄탄해요. 축구했어요? 테니스. 테니스 하셨다니까. 테니스 하셨대. 아니 축구도 했을 것 같은데. 축구는 좋아한대요. 그죠? 구기 종목 다 잘하는 편이죠. 다는 아니고 축구는 좋아해요. 관상이 약간 박지성 관상이에요. 리니지 했어요? 리니지는 못했어요. 왜? 리니지는 뭐 구기 종목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아마 시청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구나. 뭐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좀 잘 어울리세요. 이게 바로 오늘 판매되는 두 번째 상품 티셔츠인데 굉장히 간편하면서 잘 어울리고 어느 코디를 해도 정말 잘 어울리고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편하죠? 네. 너무 편하죠? 그렇습니다. 프린팅이 너무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깔끔해. 요게 이제 전사 그 뭐라 그러지? 그림을 프린트해가지고 앞에 대놓고 다림질로 문지르는 그게 아니고 아니에요 그런 거 그런 거 아니고 그런 거 싸구려 아이씨 이제 어디다 갖다 붙여 짜증나게 이 진짜 이게 실제 고무로 고무 여기 고무 다르죠? 뭔가 다르죠? 네. 느낌이 네. 뭔가 되게 부드러워 움찔움찔해 뭐 아우 굉장히 민감하신가 봐요. 네네네 센시티브한 그렇죠. 그리고 아직 공개된 세 번째 제품 어떤 제품인가요? 새로운 제품 바로 아 이걸 공개를 안 했네 바지예요. 야 이거 뭐야? 귀가 막힌 매지. 이게 모즈로 잠깐 띄워줄 수 있나요? 모즈로 사이트 잠깐만 한번 볼까요? 저희가 이 매지 같은 경우에는 모즈로 사이트 가시면 상의는 어떻게든 맞출 수 있어요 저희가. 근데 이거 세 번째 제품 하의는 체형이 와 근데 이거 일반적인 면바지의 느낌이었는데 네. 단추랑 이 포인트가 너무 좋다. 스나이핑 커브 팬츠입니다. 깔끔하죠? 네. 스나이핑이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에요? 저격한다는 거죠. 그렇죠. 저 바지를 입으면 멀리서 여자를 저격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바지를 입고 깔끔하기 때문에 이 깔끔한 의상, 깔끔한 코디를 해서 멀리서 여름에 여자를 저격한다. 원샷에. 어디 가요? 원샷에. 어디요? 우리 밝은 나이트. 여름에만 운영하는 밝은 나이트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전국에. 한국에. 어디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해운대 경포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해운대 경포대에 이 바지에 아까 말씀드렸던 저 청냉방 아 미치겠다 애들 데님 저거 약간 저 정도 입어주시고 선글라스 쓰고 가슴 살짝 풀어준 상태에서 약간 캐주얼한 목걸이 하나 딱 해주고 저게 카노죠 너? 혼자 왔어요? 딱! 그럼 바로 헤드샷 혼자 왔어요? 원샷 원킬 좋아하는데? 그게 좋아해 그래요 상상만 해도 좋아? 경포대 해운대 가보셨죠 선생님? 한번 가봤어요 한번 가봤어요? 헤드샷 날렸어요? 아니요 아니죠 이 바지 안 입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부터 반드시 우리 장인은 여름에 상상합니다 지금 지금 모레 가야지 6월달 곧 됩니다 6월이 곧 돼요 7월 곧 되고 8월 곧 됩니다 곧 돼요 지금 모주를 메인 화면에 나가는 상품 세 가지예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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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 요 세 가지 여름에 요, 필수 아이템 요, 바, 요 배지는 아까 제가 그 멜빵 멜빵 저 방금 들어왔던 아이고 멜빵이 떴어 요 멜빵 요거랑 세트예요 그래서 약간 브라운 느낌으로 저는 사실 올해의 코드 컬러를 브라운으로 예상을 했는데 틀렸어요 블루예요 그래서 이 블루. 브라운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블루. 받쳐입기가 좋고 블루에 네 블루블루하죠 그래서 브라운 계통은 처음에 이제 파숑에 입문하시는 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채색 계열 검은색, 회색, 흰색 뭐 요 정도로 이제 코디를 베이직 옷을 갖추셨으면 그 다음에 거기에 믹스 매칭할 수 있는 컬러 제일 무난한 거는 브라운 계통이 아닌가 아.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포인트 되는 청남방에 요 베이직을 베이스를 깔아줄 수 있는 그리고 핏이 굉장히 좋아요 저는 비정상적으로 하체가 크기 때문에 어지간한 스키니지는 못 입는데 진짜 커요 네 크죠? 어디가요? 하체가 그렇죠 허벅지가 특히 장난 아니에요 탄탄해요 네 장단지 장난 아니에요 쨍댄지 네. 보기는 안 좋아요 보기는 안 좋아서 제가 이걸 감히 입고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 요새 스키니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좀 스키니 하신가요? 저요? 아니 선생님이요 선생님은 선생님도 약간 탄탄한 몸매 네. 탄탄해요 탄력 있는 몸매 그렇죠. 약간 여기서 덧지면 약간 짱새처럼 되는 건데 짱새급은 아니에요 아직 내가 보기에는 그거 네. 저, 되게 탄탄한 몸매예요 운동 그렇죠. 좀 했던 몸매 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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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에서 좋아하는 몸매 좀 약간 튼실한 맞아요 맞아요 쌈자라는 몸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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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단하게 생긴 맞아 그렇죠? 맞아 밀도가 높은 요렇게 해서 여러분 요 배지는 얼마에 판매하고 있나요 혹시? 29,500원에 네? 이 바지가? 아이 거짓말 치지 마. 세트가 정말로 바아 잘못 딴 거. 아 정말 이거 멜빵까지. 네? 멜빵만? 멜빵까지. 에? 정말 이것도 진짜로? 이게 바지를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아! 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정말로? 바지가 여러분 29,000원 얼마라고요? 500원. 29,000원. 멜빵이 한 15,000원 되니까 바지가 15,000원도 안 해. 장난 아니에요. 아니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전에 10년 전에 부평역 지하상가에 가면 10만원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가방까지 살 수 있어요 풀셋 네 그랬을 때도 퀄리티는 이거보다 훨씬 떨어졌는데 아니 거기는 그때는 바지 15,000원 상의 만원 가방 만원 딱 정해져 있었어요 가방이 만원이 너무 안 자 그러니까 종목당 가격이 딱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이제 빨래하고 그러면 쪼그라들고 막 늘어나고 막 맞아 맞아 난리나고 이랬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재질은 높아졌는데 질은 좋아지고 디자인도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지 와 500원 아니 뭐 판매하고 있습니다 뭐 먹고 살지? 사장님은 이거 면담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라면 먹고 사시는 거 아니에요? 뭐 드시는지 그러니까 아니면 이거 도매 하시는 분이랑 굉장히 친하게 그럴 수 있어요 지내시는 싸겠다 네, 오늘 아무튼 저희가 네. 되게 저렴하게 세 가지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니까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모듈 사이트 가셔서 메인 화면 세 가지 제품 중에 구입하죠 근데 그 할인된 가격은 이 장인어른이 방송되는 시간에만 아 다시 한번 말씀 아 그걸 얘기해야 되네요 그래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음에 가면 원래 가격에 판매되고 있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호응이 굉장히 좋으면 한 번 더 할인할 수는 있겠으면 건의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제가 보장은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할인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기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조금 더 추가금을 내고 구매를 하셔야 되고 그런 노래가 있죠 이 밤이 지나면 세 이런 노래가 있죠 있어요 있어요? 예 이게 저는 바지가 또 마음에 드는 게 네. 보통 이 베이지색 바지는
약간 모던함을 강조하려다가 그냥 눅눅해질 수 있어요. 그 분위기가. 근데 버튼. 버튼. 약간 버튼. 붉은색, 예, 붉은색, 갈색 그 버튼. 버튼으로 지금 네. 포인트를 주면서 진짜 뒤에서 봐도 예뻐요. 이게 여기서 만약에 지금 이게 없죠? 그럼 모양이. 빠져나갈 수 있죠. 예, 모양이 안 나와요. 근데 단추 두 개가 딱 뭔가 포인트를 줘요. 맞아. 뒷모습도 굉장히 예쁘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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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모습도 지금 단추가 뭔가 이렇게 포인트를 주는. 저는 구부예요, 구부. 네, 그래서 저는 진짜 목표라고 하긴 좀 그렇고 네. 희망사항이 이 베이징 면바지 입어보는 게 제 희망사항이에요. 아, 워낙 두껍기 때문에. 네, 한창 워낙 안 이뻐서. 아무튼 굉장히 면바지 입어보는 거. 예쁜 바지 여러분들 세 가지 예쁨 많이 네. 구매해 주시고요. 우리 장인은 뭐 오늘 패션에 좀 관심 있나요? 그닥 없어요. 아, 별로 없다. 그 나이가 24? 스물. 20살? 예. 24? 네. 94. 딱거지가 갔다. 그게 되게 순박하고 네. 순수해요. 그게 귀엽고 외모도 되게 귀엽지 않나요? 내가 보기에 외모 좀만 꾸미면 여자들 후딱 매력이 빠질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얼굴이 되게 작아요. 아, 맞아. 얼굴이, 몸은 좋은데 얼굴이 작아. 아, 얼굴이 되게 작고 어깨가. 어깨가 좋아. 몸 좋아. 약간 조금 이제 꾸미기 시작할 나이죠? 그렇죠. 이제 좀만 꾸미면 장난 아닐 것 같아, 내가 보기. 원래 남자는 여자든 이때 보면은 딱 수염도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안 잘라요. 그렇죠. 원래 안 하다 보러 했으니까. 이때 이제 딱 꾸미기 시작하면은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요 생글라스 한번 써보시겠어요? 이거 좋다. 근데 이거 지금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아, 그림. 그럼. 내가 보기엔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림 진짜. 아, 써봐, 진짜. 아, 괜찮아. 한번 지금, 써봐요. 아, 표정이. 아, 한번 써봐요. 아, 진짜 이거 해야 하나? 이런 표정이었어요. 아, 써봐요. 좋아, 좋아. 한번 써봐, 써봐. 근데 이 선글라스가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안 어울리는 사람이 있는데. 난 어울릴 것 같아요. 난 안 어울려. 써봐요. 괜찮아, 다 써요, 써. 이거 비싼 거야, 아무나 주는 거 아니에요. 에이. 와, 선글라스 녹아내린다. 녹아내려. 우후! 잘 어울리는데? 와! 잘 어울려. 약간. 약간 그거 있잖아요. 오토바이 타면 어울릴 것 같아. 미국 미드에 흑인 형사. 진짜 대박이야. 대박이야. 근데 진짜 미드에 어울려. 진짜 어울려. 진짜 어울려. 진짜 어울려. 아, 나도 이거 소화 안 되는데 잘. 혹시 옛날에 혹시 잭슨 파이브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잭슨 파이브 몰라요? 잭슨 파이브 네. 몰라요? 마이클 잭슨 있던 그룹이. 모르는 게 나을 때.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저는 마이클 잭슨 아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아, 그 어렸을 때. 아, 마이클 잭슨 어렸을 때 가족 그 형제끼리 네. 가던 그룹이 있어요. 근데 어울려 되게. 저는 진짜 안 어울리거든요, 여기. 한번 해 보세요. 저요? 저는 진짜 웃겨요. 잠깐 보여. 어우, 네. 잘 어울린다. 아, 근데 부럽다 이거. 좀. 저는 진짜 안 어울려요. 오! 약간 느낌이 약간 나는 80년대 택시. 그, 아니, 택시. 노란 택시, 노란 택시. 경찰. 택시가 아니라 그 있어. 공장에 조장 있지. 반장. 약간 깐 작업 반장. 작업 반장. 일하면서 작업 버스 기사야. 버스 기사. 책. 빵빵. 돌리고 축하드립니다. 네, 뭘 축하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저씨 안 세워요, 여기는! 네. 아기시메어라. 네, 약간 이런 느낌이죠. 네. 안 어울려요, 나는. 채용인데 어울리네. 잘 어울렸어요. 네. 네. 조금만 패션에 관심을 가지면 학교에서 그러면 다 썼는데 인드라 안 쓸 수 없죠. 아, 근데 저는 제가 미리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 태어나서 안경 처음 써봐요. 한번 써볼게요. 써보세요. 저도 지금 굉장히... 써보세요, 써보세요. 첫 껴보인가요? 느낌 좋아. 살아있는데? 저 형, 나 좀 여기서 나 놀리면 싸울 거야? 나 잠깐만 느낌 온 거 있어. 박수를 아니 나 약간 느낌 온 게 있는데. 말해도 돼? 말해도 돼? 이렇게 쳐봐. 말해도 돼요? 말해도 돼? 박수를 이렇게 쳐. 아니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쳐. 아니 형 말해도 되냐고. 막 한 번만 해봐. 아니 한번 해보면 안 돼? 해봐. 팔개. 어디가 형? 아니 근데 왜 그러죠? 아니 제가 좀 살이 많이 쪄갖고.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기회예요. 살찐 사람도 살 좀만 빼면 달라져요, 사람이. 드라마도 달라져요. 저 이번에 진짜 깜짝 놀란 게 슈퍼스타 K 김지수. 나 보고 나 진짜 놀랐어. 김지수 살 뺐는데 완전 약간 샤프해졌어. 그러니까 물론 잘생겨지진 않는데 샤프해. 뚱뚱한 사람은 살을 빼면 어느 정도 괜찮아져.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인상 볼 때 코도 보고 다 보지만 이 볼살이 올라와서 코가 묻혀면 더 낮아 보이고 코가 더 낮아 보이고 맞아. 그다음에 턱살이 빠지잖아요. 그럼 턱살 속에 묻혀있던 턱 선이 늘어나거든요. 맞아. 아, 저 운동 좀 해야 하나? 인드라 형도 살 빼면은 괜찮은 외모고. 응? 짱새도 그렇고. 짱새는 진짜 살 빼면 귀여운 외모예요. 맞아. 이목구비가 되게 이쁘잖아요. 조정민이야, 조정민. 그러니까 그 일반 조정민 말고 그 화장한 조정민 있잖아. 지금 기자 생활하기 전에 예전에 방송 나올 때. 그런 느낌이에요, 좀. 좋은 예나 좋은. 조정민이 이목구비가 되게 귀엽고 예쁜. 내가 요즘 살 빠진 거 봤는데 별로. 아, 그러니까 그건 안 꾸미니까 기자 생활하니까. 근데 짱새 여자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매력을 아는 거 짱. 어리고 예쁘잖아 여자친구가. 그렇지. 그런 충분한 거야. 여자친구에 대한 어떤 니디가 있잖아요. 본인도 한창 이제 뭐 그렇죠. 기숙사 생활하고 있대요 학교에서. 어 혈기왕성할 나이에. 그렇죠. 질풍노도의 시기 아닙니까? 질풍노도의 시기. 아 노도요 노도. 아 노도요. 혹시 학교도 동아리 생활 같은 거 하나? 동아리는 아직 안 들었어. 동아리 안 들었고 학교 생활만 충실하는데 여자 반 남자 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50% 5대5. 네. 한번 해볼만한데. 시도해볼만한데. 아니 무슨 과라고요? 원예과. 원예. 원예 꽃꽂는데. 꽃이라고. 어, 나무 나무. 약간 조경. 조경. 정원 꾸미고. 네 맞아 맞아. 되게 전문직이에요. 근데 치즈, 그거 치즈도 되게 잘 돼요. 먹고 돈 진짜 많이 벌어요. 네 맞아요. 진짜 돈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나무 하나 심는데 수천만 원씩 들거든요 학교. 맞아. 어. 그리고 학교가 약간 대기업 후원을 받는 학교라서 장학금이 빵빵하대요. 예. 오. 와. 장학금 받았어요? 아직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 신청을 안 했어요. 받을 거예요? 왜요? 신청을 했으면 받았다는 얘기인가? 아 2학기 때 신청하려고요. 웃기지 뭐. 어차피 못 받잖아. 근데 로라느라고 받을 시간 저런 형하고 차이는 저런 형 받을 수 있어요. 얘 원래 이래요? 네. 저런 형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요. 친하게 로리나 돈다고. 어차피 못 받을 것이야. 우리하고 이렇게 됐지만 열심히 해서 우리처럼 안 되기를 바라는. 어차피 못 받아. 그만해. 아무튼 굉장히 좀 로리나 친구고 아까 레로 하시고 보셨겠지만 되게 잘했어요. 진짜 이렇게 흥하기 쉽지 않아요. 직접 나와서 흥한 사람이 딱히 없어요. 아랑노도 사실은 흥하진 못했고 언니드라이브는 망했어요. 사실은 아까 사실 기완을 오픈된 장소에서 타다가 물려가지고 한번 실수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좀 컸지. 근데 얼마나 실수를 안 했으면 그게 되게 큰 커볼 정도였어요. 사실 크게 큰 거 아니거든요. 그냥 서폿이 한번 끊기는 건데 2시간 내내 게임하는 두 게임 내내 잔실수를 안 하니까 그냥 서폿이 한 번 끊긴 게 어마어마한 실수를 한 것처럼 보여줬다는 거예요. 맞아요. 저희가 이 장인어른 같은 경우에 방송을 준비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그날 경기가 흥하고 안 흥하고에 따라서 그날 그 방송 내용 자체가 결정이 되잖아요. 오늘같이 이런 경기가 나오면 굉장히 보는 맛이 나요. 맞아요. 흥하잖아요. 사실은 제가 이분을 섭외했는데 이 친구 섭외했는데 섭외한 게 사실은 되게 막 우연치 않게 한 거예요. 토니한테 물어봐서 아는 사람 중에 장인어른 할 사람 있냐 했더니 이분이 추천해 주더라고요. 어... 저는 왜 안 껴줘요? 레오나 장인 되게 많았어요. 레오나 장인 되게 많고 다른 장인도 몇몇 후보가 있었는데 바로 봤더니 총게임을 했는데 와 게임 숫자가 일단은 그리고 레오나가 약간 서포터가 사실은 서포터 장인어른 나와서 재미없을 수가 있어요. 서포터는 재미가 없거든 보는 재미가. 근데 레오나 약간 공격적인 서포터라서 그렇지. 보는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한타에서도 분명히 한 역할들이 있고 그렇지. 약간 보기 재미없는 서포터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서폿 유저가 나와서 방송을 흥하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레오나 굉장히 공격적이었고 흑점 폭발과 청호의 검 타이밍이 레오나 하시잖아요. 네. 그, 나 물어봐도 돼요? 물어보세요. 초보인데? 초보인데 물어보세요. 흑점 폭발을 그 자, 궁 이름이 뭐야? 흑점 폭발. 그게 그 흑점 폭발. 맞죠? 근데 그게 되게 영역이 작잖아요. 네. 던지고 들어가서 스턴 걸린 채로 썼어. 쓰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데미지가 그거를 데미지 딜링용으로 쓰기에는 되게 조금 달거든요? 그거를 늘려요? 아니면은 그거는 그냥 어떤 그런 느려지는 그냥 용도로 그냥 쓰고 마는 거예요? 그게 네. 레오나 패시브가 네. 레오나가 스킬을 맞추면 상대방한테 햇빛이라는 패시브가 묻거든요. 네, 알아요. 네, 그게 터지면 데미지가 100 넘게 들어가요. 네, 네 그게 천궁의 검 맞추고 네. 터트리고 그 일식 터트리고 또 터트리고 그런 식으로 패시브를 4번 연속 터트리면 아 엄청난 데미지가 들어가죠. 그걸 다 할 수 있어. 네, 그리고 사실은 그것만 하는 것도 아니라 흑점 폭발 그 단일 스킬만으로도 네. 되게 좋은 스킬이에요. 맞아 맞아요. 아까도 왜요? 그거 하나로 끝난 거예요. 그게 보세요. 나는 잘 안 말씀하세요. 인디라 형 CC인데 네. 광범위 CC예요. 그렇죠. 광범위 CC인데 영역이죠. 즉시 시전이고 아 내가 맞지. 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중요해요. 내가 내 몸 주의하는 게 아니라 적이 내가 원하는 자리에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흑점을. 그리고 후반에 갔을 때 사실 거리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거리를 단순하게 따라붙을 수 있을 만큼 상당히 슬로우로 건다는 건 엄청난 그리고 쿨타임도 1분밖에 안 되고 아 짧구나. 그리고 뭐 아까 같은 경우에는 스킬을 반대로 쓰긴 했지만 흑점 폭발이 맞았을 때 사실 청구의 검이 확정 스턴이 되는 거죠. 아... 무조건 맞출 수 있는 거 논타겟인 확정이라는 거죠. 청구의 검에는 스턴이 없어요. 그러니까 따라 붙는 거. 그렇죠. 따라 붙고 한번 묶고 그 다음에 스턴 바로 걸고 방패 CC가 스턴 아니에요? 그 다음 게 그렇죠. 이게 청공에 묶어두는 거고 이제 방패치기로 CC를 거는 거죠. 그렇죠. 오...
그러면 어쨌든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데미지용이라기보다는 뭐 슬로우나 그렇죠 CC용 뭐 CC용으로 이렇게 쓰는 게 맞긴 맞네요. 대부분 그런 CC를 가지고 있는 궁극기들은 후 중후반으로 갈수록 사실 데미지보다는 그냥 CC용으로 쓰는 게 맞아요. AP? AD? 레오나는 AP 가면 되게 약해요. 제가 그래서 흥했을 때는 AD 레오나 서포터를 가거든요. 그러니까 풀게이가 물어보는 건 뭐냐면 풀게이는 자기의 그 포지션이 없어요. 없죠. 아직 배우는 중이니까. 그냥 레오나를 하는 건데 이분이 하는 레오나는 서포터 레오나이기 때문에 자기의 공격력 템이 아닌 어떤 오라 템을 가고 순수 그 기술 가지고 있는 원래 CC와 원래 데미지만 이용하는 거예요. 맞아요. 올리지 않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아 이게 좀 더 데미지가 딜이 많이 들어갔으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은 저기구나. 네, 그렇죠. 그렇죠. 그거 말고 다른 좋은 챔프들을 사실 연구하는 게 서폿이 아니라면 레오나는 그게 더 좋은 거죠. 네. 그러네. 자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떠드는 것보다는 질문을 또 아까 네, 시청자분들이 더 저보다 고급스러운 네네네. 질문을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질문이 바로 여기입니다. 댓글을 달아주세요. 아 선물이 너무 많이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네 달아주셨는데 그럼 제가 한 번씩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일기 제트 저 이거 올려주셨네. 저 이거 회사에서 여분 없으면 사서 읽어보려고요. 하나 줄게요. 아니 그러니까 여분 없어요. 되게 돌려보면 되죠. 되게 호기심 땡기는 아, 네.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근데 안 읽을 거잖아요. 아니에요. 저 되게 책 좋아해요. 일주일에 책 나오는 거 하나씩 줄 테니까 읽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독후감 방송 어때요? 제가 8년 동안 책을 안 읽었거든요. 8년 동안 책을 안 읽었어요. 제가 끝까지 들어주세요. 8년 동안 책을 안 읽었는데 네. 8년 전에 한 달에 세네 권씩 읽었어요. 8년 전이면 몇 살? 그거 잘 모르겠네요. 우리 장인은 어떠세요? 책 많이 보시나요? 책은 많이 보는 편이에요. 오, 최근에 봤던 책? 역사책을 많이 읽는데 어떤 거? 롤의 역사? 아니요, 저 그냥 국사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떤 책 읽었어요? 와, 좀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말해보세요. 최근이 아니더라도 기억에 인상 깊었다. 세종대왕 아들이 누구예요? 세종대왕 아들이 누구였지? 아니, 그러니까 책 뭐 읽어봤어요? 책이요? 고구려 역사 700년 뭐 이런 거. 제가 삼국시대 역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런 분들 계세요. 역사 좋아하는 사람들. 김정은 아빠가 누구예요? 김정은? 그건 역사나 우리나라 국사나 할 거 없죠. 아니 누구예요? 김일성. 김정일이죠. 김정일이죠. 할아버지가 김일성이고요. 네. 우선 왜 이 질문 왜 한 거예요 근데? 아니 왜 알죠? 네. 이명박 아빠가 누구예요? 이명박 아빠요? 모르죠. 이명박 할아버지 아들이겠죠. 모르죠? 네. 아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의 나라 일에는 관심이 있는데 우리나라 일에 관심이 없어. 우리나라 국사에 관심이 없어. 아 근데 이게 사실 남의 나라 아니 근데 이게 무슨 비약 누울 이제 무슨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명박 아버지 모르면 국사를 모르는 거야. 아니라 남의 대통령 아빠를 알면서 아니지. 남의 나라 대통령 아빠도 국사는 사실 국사는 우리가 얘기하는 국사는 국사, 예. 이명박 노태우 시대가 아니에요. 다 국사의 하나예요. 아 근데 그거 시간이 근대사 지나서 근대사 이명박 근대사 아빠를 근처. 아는 거랑 관심이 없지. 그 사람이 무슨 역사적 인물도 아닌데. 저희 한번 예. 올라온, 원래 그러신 분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올라온 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오늘 질문 네. 한번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셔가지고 아 다롱이님 레오나 올 방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레오나가 방룬만 올 방룬을 받는 거 올 방룬까지는 안 좋은 것 같은데요. 그 룬 칸마다 그 방어력 수치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노란색이 방어력을 가장 많이 올려주고 그렇죠. 그 다음으로 빨간색 게 빨간색인데 그렇죠. 노란색 빨간색까지는 방어력 다 투자하는 룬 세팅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취향에 따라서 해도 되는데 사실.